오늘은 심근경색과 혈류장애에 좋은 윤판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판나물은 백합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둥글레와 비슷한 외형을 지녔고 중부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봄철에 어린 순을 나물이나 국거리에 이용할 수가 있고 둥글레처럼 맛이 달면서 부드럽습니다. 식용 방법은 가볍게 한번 데쳐서 물에 헹군 다음 바로 간을 하거나 국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됩니다. 약성은 감하거나 평하며 간과 폐 그리고 심장에 작용합니다. 윤판나물은 백미순이라는 약명을 쓰고 뿌리나 지상뿌를 건조시켜 약재로 이용합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개구리에게 투여하면 뚜렷한 강심작용이 있었고 마취시킨 토끼에게 정맥주사를 하여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무마취한 상태에서 개에게도 정맥주사에도 심박음의 현저한 증감과 박동수의 감소는 강심배당체에 비해 명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뭉친 혈액덩어리를 풀고 각 장기와 세포들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온몸의 혈액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윤판나물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강해서 심근경색에 유효하였고 관상동맥 안으로 혈류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게다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협심증 등의 심혈관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와 항혈소판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은 위장장애와 폐포출혈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치료의 한계점이 있어 천연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방에서는 비를 튼튼하게 하고 붓기를 없애며 폐를 적셔주고 해수를 먹게 할 때 처방약으로 씁니다. 특히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목 안에서 자주 끓는 분들이 먹으면 곧잘 낫게 되고 폐결핵과 식체 장염에도 사용합니다. 또한 목이 간지럽고 자주 붓는 증상을 해소하고 소화불량으로 급체하거나 식중독균에 감염이 됐을 때 사용해왔습니다. 윤판나물 뿌리는 석주근이라고 하는데 이는 폐기능이 극도로 허약해져서 해수가 심할 때와 피가 자주 섞이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혈과 염증 제거 작용이 좋아 위장염, 치질, 대장 출혈, 토혈 등의 출혈이 나올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윤판나물 뿌리 20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나 폐가 안 좋은 환자들은 전초를 건조시킨 후 차로 달여 마시면 폐에 쌓인 염증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윤판나물 지상뿌를 메탄올 용매로 추출한 실험한 결과에서 마우스의 산화질소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의 발생을 조절하는 유전자인 이노스의 발현 역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어 세균 감염을 없애고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역세포를 증진시켜 암세포 전이를 억제해서 간암이나 폐암 각종암을 예방하는 데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윤판나물은 세포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백질 발현량 감소 및 DNA가 변형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판나물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뿌리나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 그대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7에서 10g씩 800cc 물로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드시면 됩니다. 식중독에는 말린 것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찌꺼기를 버린 후에 한 번에 마시면 되고 30분이 흘러도 효과가 없을 때는 한 번 더 달여 마시면 됩니다. 윤판나물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체질상 궁합이 잘 안 맞아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